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가구 정매니저 호인아빠입니다. 오늘은 신제품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수행 초파를 많이 찾으시는 바람에 가격은 가격대로 또 내렸고 구성은 구성대로 늘렸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제가 한번 뿌려보려고 합니다. 금액적인 거는 좀 이따가 제가 밝혀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품에 대한 제 구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뒤에 있는 건데 4인용입니다. 3100에 4인용에 코노, 스윙, 코브라, 리프팅이 되는 거예요. 코브라도 되고 앞으로 쭉 이렇게 이게 앞으로 굽혔다 눕혔다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길이는 3100이고요. 요 앞으로 쳐놓은 건 2300이고요. 그리고 스윙 자체라는 게 요것도 물론 돼요. 팔걸이가 이렇게 되고 원단은 오닉스 원단 정품을 썼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코브라라는 게 앞으로 쑥 당겨져요. 이게 목을 받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폈을 때또 이렇게 머리를 받쳐도 되는 거고, 목이나 머리를 다 받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요게 뒤로 다 물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가죠. 뒤로 쭉 넓어졌죠. 이것 또한 양반 다리를 할 정도의 기폐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코너가 되게 넓어요. 같은 사이즈인데도, 와, 이렇게 넓어요. 코너 자체가. 어차피 뒤에 공간을 못 쓰는 공간인데, 그걸 늘린 거예요. 물론 사선으로 깎으면 더 좁아질 수 있는데, 그냥 살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여기 사선으로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좀 넓게 쓰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방처럼 넓게, 자녀님이랑 아니면 위에서 간단한 맥주랑 드시면서 TV시청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좀 넓어졌죠? 이것도 또한 제가 이렇게 뒤로 물리면 좀 넓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땡기시면 이렇게 좀 좁아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땡기시면 좁아지고. 땡기시면 이렇게 일반 쇼파처럼 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좀 넓어져 가지고 좀 넓은 부분을 사용했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누웠을 때 베개처럼 사용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의 단점은 또 있어요. 편리하고 넓어지는 건 리프팅은 되는데, 팔걸이 자체가 여기다 무리하게 힘을 주면 꺾여요. 그래서 고장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땡기시면 일반 쇼파처럼 팔걸이가 되고, 그리고 투톤으로 돼 있고. 근데 가격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가격을 맞추려고, 가격도 맞추고 제가 쉽게 빼기 위해서, 근데 코너에요. 4인 스윙도 되고 코브라도 되고 요게 리프팅도 되고 모든 이게 자세한 설명은 어차피 원단이랑 다 똑같고, 모든 제품은 스윙 아니면 코브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격이나 한번 얘기해드리고 여기서 끝낼게요. 네, 이거는 내가 계속 하는 제품이라 오셔서 빨리 하신 것도 괜찮아요. 제품도 정말 좋고, 그래서 야심차게 또 갖고 온 거예요, 제가요. 이거는 새 제품으로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8만 원. 네, 240만 원 아니고 210만 원 아니고 180만 원 아니고 148만 원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음액적인 것도 괜찮고요. 구성 자체도 참잘 나왔어요. 4인용 중에서도 코너 스타일로 하실 거면 이걸로 생각해 보신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가격 또한 제가 많이 다운시켜서 한번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주 모먼트 가구 정매니저 호인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